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종료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알다시피 여러분이 미국이 중국 관세 2천억 달러에 대한 규모를 다시 수입품의 부과를 지시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반등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뭐그 정도는 뭐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또 이격이 났으니까 또 조정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오늘 코스닥도 많이 뜬데 막판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가보면요. 요즘에 와서 그 자주 하는 현상이 뭐죠? 종가에 끌어올리는 셋이 돼서 끌어올리는 상황을 너무 자주 보게 되죠.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을 보면 어떤 거죠? 역시 코스닥도 오늘 계속 팔다가 막판에 외국인이 3시 넘어서 더 끌어올렸고요. 코스피도 역시 3시 넘어서 강하게 매수를 가담했네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아침에부터 많이 떨어졌다가 특히 이제 오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것이 대북 세일들이죠. 처음부터 우리 유리원들은 가져간 것이 뭐냐면 실적주 위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서 오늘도 신고가 낸 것이 대아티아이가 신고가를 났죠. 대아티아이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전고 뭐 역사적 시점 고점은 아직 안 넘었지만 상당히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이 현대로템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건설주도 지금 오늘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GS 건설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반등을 해줬네요. 자, 역시 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우리가 그 삼천당 제약 역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아울러 바이오 종목은 뭐 셀트리온 나갔지만 셀트리온 말고도 우리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가는 바이오 종목이 한스바이오. 멋지죠. 전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나가는 강하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아직도 헤매고 있나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 순응하라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줬던 종목이 뭐죠? 일진다이아. 대부분 오늘은 뭐 대부분이 지금 조정을 받았던 것이 종이목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역사적 고점을 넘은 쪽이 전체적으로 신대양제지도 10% 떨어지면서 조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아세아제지 역시 그 다음에 삼보판지 전체적으로 다 너무 역사적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뭐 당연한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시장이 조정하면서 끝났을까요? 아직 저는 조정은 있을지언정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고요. 새로운 주저들로 이미 제가 알려준 종목이 뭐죠? LG 플러스 새로운 주도주가 나가는데 또 없나요? KT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은 역시 신고가를 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들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 방에 들어왔는데 참 답답한 게 자, 종목을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하나도 없고요. 가는 거는 이격 났다고 잘라서 종목이 없습니다. 주도주로 간다고 지난번에 힌트를 이미 LG유 플러스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다 치우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죠?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기 직전 넘어갔다가 지금 조정받았죠.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럼 아직도 여러분은 지금 주도주 가는 종목을 사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벌리고 있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조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이미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고요. 다시 되돌림 눌렀다가, 그죠? 되돌림 눌렀다가 다시 나갔죠. 그랬다가 신고가를 내놓고 다시 눌렀으니까 아주 긍정적입니다. 예,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들고 가야 되나요? 이미 주도주는 얘기했는데 주도주는 없나요?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만 매수하나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때 가는 종목은 하나도 없고요. 오늘도 실적이 좋아서 이런 것이 가는 거지요. 에코프로가. 얘가 차트로 가던가요? 예, 실적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또. 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아직도 두려워서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이게 얼마 나갔나요? 이제 2017년. 자, 2월 달에 제가 집중으로 전기차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주도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안 팔고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가는 종목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갈 정도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전부 두렵습니다. 제가 못 삽니다. 무서워서. 자, 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2월 달에. 하나같이 한번 봐보세요. 일진? 여러분이 한번 봐요. 그럼 템플턴이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2월 달에 한번 보시죠. 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에코프로, LMS인가요? LNF인가요? 아, 자, LNF. 역시 2월 달에, 뭔가 2월 달에 다 벌어지죠? 이게 주도주 가는 방법인데, 동반 상승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동반 상승 필요 없다고. 자꾸만 바닥에 있는 것만 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종이 목재가 동반 하락했죠? 다시 역사적 고점을 가보세요. 동반 상승? 여기서부터는 동반 상승을 했고, 동반 하락. 그게 무슨 일일까? 그죠? 또, LG U+, KT,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통신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뭘 사야 되는지를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도주에 대한 공부가 안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가 좀 맹맹한데요. 자, 양해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주도주 잡는 방법을 대체적으로 모르더라고요. 또 그런 걸 배운 적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바닥에 샀더니 우연히 한참 올라갔더니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이 주도주 잡는 방법이 아니죠. 남들보다 선행으로 먼저 잡을 수 있는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뭔지를 모르고 지금 구천을 헤매는 투자자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싸다는 이유 때문에 바닥을 잡고서 예, 안 올라간다고 악쓰고요.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서 가는 오늘, 어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거 뭐 제가 상 치기 위해서 상을 잡은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미 여기서 우리 유료원 전무님, 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갈 겁니까? 기다려 보세요. 좋은 일 벌어질 겁니다. 1차 매집, 2차 매집, 또 3차 매집 들어갔다. 기다려라. 거래량만 터지면 또 나간다. 그랬더니 오늘 상한가를 주네요. 자, 차트 기법과 플러스 제가 하는 방법은 윌리엄 오닐과 유사합니다. 차트 기법 플러스 뭘 한다? 예. 아까 LG U+로 봤지만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인 재무 분석을 충실히 해서 예, 부실 종목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잡고 그죠?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다 주도주다 무림 PMP가 나갈 때도 주도주 간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예, 여기서 주도주 간다고 얘기했을 정도면, 여기까지 지금 얼마를 갔나요? 그죠?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주도주 잡는 방법은 모르고, 그냥 추천주만 받고, 뭘 해야 되는지, 부실 종목, 저 밑에 있는 종목, 그래가지고 뭐 사가지고 뭐86% 손실, 뭐, 그 다음에요. 지금 못 가는 종목이 어떻게 돼요? 농심. 그죠? 예. 곤두박질 쳤지요. 농심. 음식료가 못 가는데 이거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한국전력. 참 이걸 들고 오는 때마다 제 방에 들고 들어오는데요. 하,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다 들고 와요. 여기서 못 잘라가지고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때려왔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올라가는 종목은 보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올라가는 종목은 이격나서 잘라서 100% 넘어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고요. 전부 몇십 프로 들고 있다가 떨어지는 종목은 안 팔고 본전 찾으려고 죽어 장기 투자로 우기고 간다면 이분이 수익이 날까요? 정확히 135개 종목을 본 중에서 예? 16개만 수익 났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해서 135개 종목, 이렇게 종목백화점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종목을 사서 들고 갔는데 수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장기 투자한다고 3년을 들고 갔는데 수익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 선물을 보낸다고 자꾸 전화를 해서. 그래서 너무 고맙긴 하지만 선물은 관계없다. 그랬는데도 그러면서 얘기라서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뭔 종목을 사야 되는지, 주도주가 뭔지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주도주라 봐야 되는데, 주도주가 하는 수익 나는 큰 종목을 수익을 더 키워야 되는데 수익 키우는 거는 못 하고요. 그죠? 좀 올라가다가 다 잘라버리고 없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종목은 악착같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손실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제 강의안이 여기에 들어있죠. 알다시피 한번 볼까요? 이건 아니고요. 주도주 잡는 방법이 제 강의 안에 40강의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주식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스케줄이 급하기만 해요. 여기 보면 시장에서 일치하는 투자의 비결에서 보면 주도주 찾는 법을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 1개월 코스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3개월 코스에서 2개월로 축소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죠? 차트 기법, 재무 분석, 행동 경제학, 심리 분석, 그 다음에 주도주 찾는 방법,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가야 될지,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투자 원칙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진정으로 공부를 해서 주도주를 잡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석으로 가는 투자가 뭔지를 한번 배워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거고요. 제가 힌트 주는 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샀으면 지금도 예, LG유 플러스 주도주로 간다. LG유 플러스 주도주 간다고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려줬는데 아직도 못 사봤나요? 여러분이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또 다시 예, 오전 방송에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죠. 참고하시고요.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 무료 방송하고 유료 방송은 분명히 차별화돼 있습니다. 유료 그렇다고 무료 방송을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유료 방송은 스케줄에 따라서 40강의를 예, 두달 동안 완전히 마스터하면 기본 정석으로 가는 기초는 완벽하게 닦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공부, 투자는 공부 없이 이기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라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참고하시고, 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미 벌써 주도주로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쳐다만 보고 너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너무 올랐으니까 나는 못 사요. 이러지 마시고요. 깎아줄 때 들어갈 수 있는 분할 매수로 한꺼번에 질리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갈때 눌림목을 줄때 추가 매수해서 돈을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